내년 상반기 현대차의 완전 자율 주행차가 서울 도심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현대차는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서울 모빌리티쇼 보도 발표회에서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과 국내 운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 서울 도심 내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에서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율주행 레벨4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판단한 이후 차량을 제어하고 도로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일부 상황을 제외하곤 비상시에도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대차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레벨4 기술을 복잡한 도심에서 직접 검증하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